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주는 자, 2018년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360 통해서 본 이 시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황, 네, 나쁘지 않습니다. 초록불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른쪽으로 가면 좀 짙은 초록불도 눈에 띕니다. 물론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하락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만 하락폭이 크기보다는 네, 조정 수준이고요. 약한 조정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상위 암호화폐들은 초록불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수치를 확인해 보실게요. 10위까지의 암호화폐 하락하는 것은 테더가 유일하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13.33% 기록하면서 주간으로도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경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주간 그래프를 확인해 봤을 때는 상승권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9% 넘게 상승 중이고요. 비트코인 SV는 강보 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론도 0.8% 상승세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16위인 네미 소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들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하락폭도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 가치는 1,343억 달러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로 소폭 낮아진 모습입니다.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 보실게요. 바이낸스가 1위, 2위가 OKEX, 3위가 후옵인데요. 바이낸스와 OKEX, 후옵이 모두 24시간 동안 거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7위인 업비트 24시간 거래량 35% 늘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47%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빗썸에서도 강세가 큽니다. 12.84% 오름세 보이고 있네요. 자, 빗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혼조세가 짙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SV나 트론 에이다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르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루프링이나 파워레저 각각 21%, 39%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업비트에서는 이더리움 거래량 제일 많습니다. 11.92%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오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가격폭이 조금 변화하면서 그만큼 변동성과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10%, 퀀텀 13%, 진리카 7% 등 알트코인들 중에 강세 보이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0.9% 하락하면서 442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주류 언론 매체인 스카이뉴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집을 잃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주식시장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기타 모든 주요 시장에도 동일한 주장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집을 담보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CCN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사실 초기 단계에 있는 신흥 자산 클래스의 일부분이라는 지적을 내놨는데 지난 2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조차 단기간 내에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는 금액 이상,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의 많은 투자자들은 보통은 고위험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없이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파산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하지 말고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해라 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미국 증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최근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다른 많은 경제 자료들을 흡수를 하면서 휴일을 앞두고 큰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기사인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통상 고문은 다시 해묵은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동안 회담을 해왔거든요. 90일간의 두 나라 간의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확인하면서 중국이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 지수는 8.4%, S&P 500은 7.1%, 자, 그리고 S&P 500 말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6.9% 하락을 기록했는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한 주였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500 역시도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가 거래량이 많은 속에서 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 상황이 좋지 않죠. 중간 회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낳은 이견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부분적인 셧다운 시나리오에 돌입함에 따라서 정치적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경쟁 자산들과 비교를 해볼 때 비트코인은 사실 이번 주에 새로 발견된 이 새로운 지지선이죠. 3217선. 네, 그 선보다는 35%나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일단은 4,300달러 선에 새로운 저항을 설정한 상태라면서 지금 현재 4,000달러 선을 갓 넘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전망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금융계 거대 기업이죠. SBI 홀딩스가 최근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C트레이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작된 이 거래소는 비트코인 캐시 예금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인출은 내년 1월까지는 1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지정된 암호화폐 지갑만 사용 가능한데요. 이유는 적절한 통제와 규제를 하기 위해서겠죠. SBI 홀딩스는 약 8억 2,800만 달러가 넘는 납입 자본 그리고 6천여 명의 통합 직원을 두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업입니다. 중간 결과 발표 그러니까 올 9월 30일로 끝난 회계 연도에 따르면 1억 7,600만 엔을 6개월 동안 매출을 기록했다는 그런 대기업인데요.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SBI 홀딩스의 자회사인 데일리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핀테크 사업 강화를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SBI 홀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두 차례나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2018년 암호화폐 실적을 비웃고 있다 하지만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견이 CCN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뉴스 BTC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 알파벳, 아마존, 애플 이런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해왔고요. 또 나스닥만이 유일한 고통을 받는 자산이 아닌 것이 건설 분야의 투자처인 SPDR 건설 ETF도 최근 30%나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종합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했고요. 다른 주요 지수들도 비슷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미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자산 인플레이션을 깨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빚이 184조 달러다. 한 사람당 8만 6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세계 GDP의 225%가 빚이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더 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자산이 붕괴될 때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이키가이의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트래비스 클링 씨는 전통 자산 영역의 약세로 암호화폐가 내년 최고 자산 계급이 될 수 있다
라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통화 실험인 양자관화 속에서 태어났고 이걸 끝내는 것이 낳고 있는 고통 속에서 내년이 암호화폐에는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트래비스 클링의 말이 과연 증명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월가 이야기입니다. 2017년이 암호화폐 열풍이었죠. 초기 코인 오퍼링, ICO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컸던 2017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사실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등장으로 한번 그 한 해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는 나스닥과 인터콘티넨탈 거래소가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제도적인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을 월가에 영입하려는 노력은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BTC가 이미 8월에 보도한 바와 같이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보도만 나왔지 어떤 눈에 띄는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 솔루스 파트너 최고 경영자인 다니엘 갤런 씨는 골드만이나 그 밖에 다른 회사들이 곧 암호화폐 중심의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라는 약간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도 관심은 많아요. 지난 9월부터 비트코인 스왑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됐지만 아직 한 건도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클레이스도 암호화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시사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심만큼은 여전히 높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최근 13,000개 기관 고객에 대한 수탁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플랫폼이 내년 1, 2분기에는 출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월가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자산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뉴스들이 많이 눈에 띄는 아침이어서 전해드려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2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4.46% 하락한 3,750선의 거래를 마쳤다는 것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는 3.97% 오른 3,925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